정말 오랜만에 탁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탁구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회, 그리고 모두가 기다렸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67회 픽셀스코프 전국 남녀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녀 단식 결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재범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청소년 대표팀을 맡고 계시는 박지현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대회가 정말 오래간만이죠. 많이 기다렸던 그런 대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또 우리 협회의 우리 관계자분들 정말 이렇게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런 대회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시원해집니다. 예,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대회가 이렇게 소중한 건 줄 잘 몰랐다라고 말입니다. 네, 지난 2년간 거의 경기가 없다시피 했는데요. 경기를 했던 시절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나. 그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 저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 자, 오늘 결승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중계는 보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목소리를 입혀서 보내드리는 경기는 이 경기가 처음이고, 또 남자 단식까지 두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여자 일반부 단식 윤효빈 선수와 그리고 양하은 선수 두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포스코 에너지의 양하은 선수,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의 윤효빈 선수인데요. 예. 양하은 선수는 아마 우리 탁구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 나이로 28이고요. 세계 랭킹은 지금 7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국내 랭킹은 4위인 그런 선수죠. 예. 양하은 선수 뭐 대표팀 이력도 화려하고 아시안 게임 4번 출전. 지금 28살인데 4번 출전이면 이게 4, 12년인데 10대 때부터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예.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연결력이 아주 좋은 선수고요. 네. 경기 운영이 아주 탁월해요. 특별히 그 백핸드의 완성도가 이렇게 높은 선수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보완점, 좀 단점으로 지적됐던 포핸드 결정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좀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에 포핸드 결정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맞서는 윤효빈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자, 이 선수 미래에셋 증권 소속이고요. 이 선수도 상당히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독특한 좀 이력이 있는데요. 윤효빈 선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예. 바로 미래에셋 증권에 입단을 했고요. 나이는 24살인데 실업 벌써 8년 차. 네. 고참 선수입니다. 네. 네, 고참 선수고요. 네. 사실 이번 대회에서 제가 여러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활약, 가장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파워가 아주 좋고요. 뭐 백드라이브 할 때 보니까 거의 뭐 남자 선수 못지 않은 그런 파괴력 있는 그런 구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효빈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고, 신유빈 선수가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실업에 왔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그 테이블 끄는 선수, 그 벽을 넘은 선수가 윤효빈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팀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탁구인들도 그렇고 많은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양하은 선수는 사실 다른 대회 타이틀들이 많아요. 예. 국제대회 타이틀도 있고, 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혼합복시 우승한 이력도 있는데, 이 종별선수권 타이틀은 아직 없거든요. 네.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의 위쪽이 윤효빈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양하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게임,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양하은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잘 냈습니다. 냈네요. 다시 한번 윤효빈 선수의 서브.
탑체의 드라이브. 아, 자, 서서났죠? 네. 네네. 이번에 그 윤유빈 선수가 너클 서브를 넣은 것 같아요. 이 네. 너클 서브를 넣었을 때는 리시브에서도 그 공에 회전이 들어가지 않는데 회전이 되지 않은 너클 볼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임팩트가 빠르지 못한 관계로 공이 좀 아웃되고 말았죠. 네. 본인의 서비스 게임에서 모두 포인트를 잃었습니다. 자, 네. 두 선수의 맞대결 결승전에서 처음 만나는 두 선수가 되겠고 또 첫 우승을 종별대회에 노리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 양한 선수는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종별대회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실어봐서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저희가 초고속 카메라도 준비를 해서 선수들이 서브 넣을 때 표정 그리고 회전까지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새로운 영상인데요. 예. 아, 이렇게 보면서 이 새로운 영상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 네. 이런 영상을 지도자인 저도 그렇고 타쿠팬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런 영상들이 다양해지면 이 미디어 친화적인 종목이 돼서 보시는 분들이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그냥 봐도 재밌지만 예, 이런 장면들이 더해지면 또 상당히 또 좋아질 것 같은데 선수들도 다양한 표정과 또 다양한 동작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초반에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여빈 선수 좀, 좀 긴장했을까요? 네. 아직은 좀 몸이 좀 덜 풀린 모습일 텐데요. 조금씩 뭐 좋아질 겁니다. 네, 아무래도 경험은 양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다. 결승전의 초반 분위기는 양한 선수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다시 한번 자, 받아냈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드라이브를 걸고 윤주빈 선수가 이게 디펜스를 했는데요. 네. 디펜스를 하면서 손목을 약간 오른쪽으로 틀면서 공이 약간 꺾여 들어갔거든요. 양하은 선수가 그 꺾이는 공을 맞추지 못했네요, 제대로. 네, 저희가 리플레이 다시 보기 화면에서도 공의 궤적까지 함께 네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1세트가 끝난 다음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지금 경기가 워낙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경기 해설을 해야 되겠네요. 예, 6대2 네 포인트 뒤져있는 윤효빈의 서브입니다. 자, 렛이 됐죠? 이전에 양하은 선수가 지금 벌써 서브로 두 포인트를 득점했는데요. 예. 손목을 쓰는 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아, 자,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힘 있는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윤효빈 선수의 그 파워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게 순간 속도도 좀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공은 공의 파워도 좋았지만 코스가 워낙 깊고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핸드 대결. 네. 자, 포인트로 전환했던 양하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 방향전이 참 좋았죠. 네. 양하은 선수의 주특기가 이렇게 백핸드인데 백대백을 하는 백대백의 대치 상황에서 윤효빈 선수가 코스를 대각 직선 코스로 바꿨거든요. 네. 네, 그게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공격 타이밍. 이번엔 나가고 말았죠. 양하은 선수의 백드라이브가 네. 스피드가 많지는 않았는데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회전은 많이 들어갔지만 스피드가 없자 윤효빈 선수가 그걸 역습하는 백핸드를 했는데 정말 깻잎 한 잔 차이로 아웃되고 네. 말았습니다. 자, 깻잎 한 장 차이. 저희가 조금 더 이 화면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그 깻잎 한 장 차이도 저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세세하게 볼 수 네. 있죠. 약간 이 비디오 판독 같은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픽셀 캐스트라는 새로운 방송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탁구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느린 장면인데요. 네. 초고속 카메라 두 대가 선수들의 서브를 넣고 받을 때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윤효빈. 네, 윤효빈 선수 영리해요. 네. 양하은 선수의 그 백핸드가 좋다는 걸 알고 백사이드로 연속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코스의 변화를 미들과 포사이드 쪽으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네.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 순간순간 판단을 빠르게 해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탁구 선수들이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엔 네, 백핸드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포인트. 네. 자, 몇 번의 랠리였나요? 네, 랠리를 하는 코스. 19까지 갔네요. 네, 네. 회수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예. 이 솔직히 저 탁구 랠리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아, 무척 빠르죠. 횟수 세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예, 저도 잘 못 셉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예. 아, 19가 연결됐구나. 쉽게, 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아마 보시는 팬들도, 랠리가 긴 것 같은데 몇 구까지 됐지 확인하실 수 있어서 보시는 재미가 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점수는 벌어졌던 점수가 지금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7대 8, 한 포인트 차입니다. 네, 윤여배 선수가 따라가고 있네요. 예. 양아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추격을 당하고 있는 양아은. 아, 공격으로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것 같은데요. 예. 자, 드라이브가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엣지 같은데 양아은 선수가 그 서브를 그 약간 전진해선 횡회전성 서브를 넣는데 약간 길게 나가면서 윤효빈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 좀 위력이 없었어요. 네. 양아은 선수가 3구에서 맞받아걸고 902 엣지가 되고 말았네요. 자, 이번엔 백핸드로 받았는데 네트 맞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아은 선수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했죠. 윤효빈, 네. 선수가 포사이드에서 중심이 조금 몰리는 걸로 보자 타점을 조금 더 앞에서 잡아가지고 윤효빈 선수 백사이드로 깊게 몰아붙였죠. 게임 포인트에서 랠리. 하지만 윤효빈 선수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8대 10.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윤효빈 선수는 역시 양아은 선수의 백사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미들과 포사이드를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양아은 선수는 포사이드로 오는 공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0대 8, 게임 포인트 양아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백핸드 받았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 양아은 선수가 따냅니다. 네, 이번에 그 윤효빈 선수의 그 리시브가 좋았어요. 치키타로 회전도 좋고 스피드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역시 백핸드가 좋은 양아은 선수가 그거를 그냥 블럭을 하지 않고 디펜스를 하면서 공의 회전 양을 많이 줬죠. 지금 장면이 리시브, 네. 그냥 리시브가 아니라, 네. 거의 공격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리시브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에 가까운 리시브, 치키타 공격을 했는데 강한 치키타 공격을 양아은 선수가 다시 백핸드에 회전력 많은 공을 가지고, 예. 범실을 유도해낸 것입니다. 윤효빈 선수의 공격 방향 그리고 평균 스피드를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네, 윤효빈 선수 역시 그 미들 백사이드도 많이 공략을 했군요. 네. 평균 스피드가 한 37.5 정도. 예. 이전에 보았던 우리,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더 빠른 그런 스피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석 시스템, 사실 탁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선수들이 내가 보내는 공의 코스의 빈도수를 보고 공의 스피드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공을 보내고 있구나, 또 어느 코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런 데이터가 처음이기 때문에 보시는 탁구 관계자들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당히 주시하면서 첫날부터 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의 궤적도 보여주고요. 예. 공의 바운드 되는 코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 정말 설명드릴 건 너무 많은데 경기가 빨리 진행이 돼요. 벌써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와, 이번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 사실 리시브가 좀 떠서 양아은 선수에게 선제 공격을 빼앗겼는데, 예. 잘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코사이드를 오는 걸 잘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역습하는 코스가 직선 코스였거든요. 저런 공이 들어가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허를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윤효빈 다시 공격. 이번에 또 반대 코스. 예. 첫 번째 게임을 내줬던 윤효빈 두 번째 게임에서는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양아은 선수가 지금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저렇게 선제를 하면서도 공의 회전량이나 스피드가 좋지 않으면 요즘 탁구에서는 저렇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역시 빠른 공격이 이어졌고 이번엔 윤효빈 선수의 백핸드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양아은 선수의 저 백핸드 드라이브가 회전량이 많거든요. 네.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거나 공의 약간 윗부분을 치지 않으면 공이 밖으로 아웃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이번엔
거의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사실 회전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회전량이 많은 걸 느낌적으로만 알았지 아직까지 데이터로 나온 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픽셀스코프에서 공의 회전량까지도 네. 데이터화해서 보여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우리 권기현 사장님께서도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 픽셀캐스트라는 새로운 방송 중계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 대회 첫날부터 이 일탁이라 그러더라고요. 탁구는 예. 이 일탁의 모든 중계가 이 픽셀캐스트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뭔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처음 이 탁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어떤 건가 하는 의문점을 좀 가지실 수 있겠죠.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예. 자 이런 장면들도 좀 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천천히 하면 우리 심판에게 또 이렇게 경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이 빠른 경기 진행 속전속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잠시 드렸는데 벌써 3대 4가 됐어요. 커트 푸시 자 방향 전환 네. 윤효빈 윤효빈 선수 그 방향 전환이 좋은데 공의 코스가 상당히 깊네요. 네. 거의 엔드라인 끝으로 떨어졌는데요. 저건 그 많은 연습량을 반증합니다. 많은 연습량이 없으면 저렇게 자신 있게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윤효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 이후에 실업으로 바로 가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단식에서 결승전도 처음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역시 양하은 선수의 백핸드 경기 참 좋죠. 그렇죠. 저런 그 회전량과 스피드가 손목에 힘도 좋지만 양현 선수가 그 박자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있어요. 타점을 앞에서 잡으면서 상대를 조금 더 압박하는 공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 공이 제대로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리플레이 화면에 스피드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푸시를 했던 위치까지 화면을 확인하면 이 또 데이터가 또 쌓이게 되고 분석이 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선수들에게 아마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네. 보는 재미도 더하고요. 맞습니다. 자, 5대5 두 번째 게임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이고 두 선수 모두 종별대회 일반부에선 우승 타이틀이 없는 선수 첫 번째 일반부 우승 타이틀을 놓고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유효빈의 서브. 자, 맞받아치는 드라이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하은 선수가 또 선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제를 할 때 공의 회전량이나 스피드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일단은 윤효빈 선수가 그 양하은 선수의 공격에 대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예, 경험과 노련미, 원숙함이 있는 양하은 선수 그리고 예. 패기와 성장세가 가파른 윤효빈 선수의 경기인데요.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또 많은 탁구 팬들이 윤효빈 선수의 성장을 바랬는데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좀 뿌듯해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7대6 다시 한 점 차. 네, 이번에는 윤효빈 선수의 그 리시브 플릭이 나왔는데요. 네. 역시 그 공에 위력이 없었어요. 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스도 깊지 못했고 그러면서 바로 3구 공격을 당하게 됐네요. 예, 플릭이랑 치키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에 바로 역습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드라이브 대결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백핸드 드라이브 성공! 윤효빈! 랠리가 이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네. 윤효빈 선수가 약간 선점을 했어요. 공을 먼저 빨리 보내기 시작했고 양하은 선수가 약간 밀리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양하은 선수의 그 움직임이 좀 밀리는 것을 보자 윤효빈 선수가 앞에서 강하게 포사이드로 압박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윤효빈 앞서 있는 두 번째 게임 윤효빈의 서브 드라이브 다시 한번 드라이브 대결 그러나 양하은 이번에 네트에 걸렸습니다. 두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선수들에게 붙어서 이렇게 맞드라이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양하은 선수의 그 마지막 맞드라이브가 공에 조금 밀렸어요. 밀리면서 공에 정타가 되지 못하고 공에 윗면을 치게 됐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네 이번엔 윤효빈 선수의 백핸드 푸시가 통하면서 10
득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두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는 윤효빈 선수입니다. 10대6. 자, 게임을 내줄 위기에 몰려있는 양하은 선수의 서브 렛입니다. 다시 한번 커트. 아, 실수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예. 좀 판단 미스죠. 그 윤효빈 선수의 리시브가 제가 봐도 약간 흘러나가는 공이었는데 양한 선수는 이게 원바운드로 떨어지지 않고 드라이브를 예, 시도했는데요. 공이 너무 짧게 꺾이면서 떨어지자 공을 맞추지 못하고 테이블에 라켓이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나오네요. 초고속 카메라 두 대가 양 선수를 촬영하고 있고 이 장면들을 함께 보내드렸고요. 양한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공격 진행 방향 확실히 왼쪽보다는 가운데와 오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양한 선수입니다. 네, 좀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네, 미들과 백사이드가 아주 균등하게 나왔고요. 네. 평균 스피드는 한 30km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윤효빈 선수의 공격 진행 방향과 그리고 네. 평균 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혁빈 선수는 반대로 오른쪽을 많이 네. 공략하지 않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한 선수 이제 백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네. 벤치에서 1게임을 치고 나가자 아하. 코스를 미들과 포사이드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기록 자체, 분석 자체가 상당히 이 경기 안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대응이 또 가능하고요. 자, 이 네, 이런 분석을 예. 선수들이 나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몇 번 했나 이렇게 세 보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주니까 예. 정리하기가 쉽고 땡큐죠. 예, 훨씬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탁 메인 테이블에 카메라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예. 카메라 2대, 공의 궤적, 선수들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카메라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게 국내 최초죠. 네. 이게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중계를 한다는 게. 네.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게 그냥 중계뿐 아니라 여기가 마치 실험실처럼 이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되는 결과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 박사님, 석사님 다섯 분이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네. 계신데요. 사실 저도 중계를 많이 다녀보지만 감독님, 뭐 실장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다 박사님들이셔가지고. 네. 마치 실험실과 같은 그런 장면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중계가 되고 있고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탁구협회 이번 대회부터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점 예, 알려드리고 경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네. 한 게임씩 주고받았고 이제 세 번째 게임입니다. 네, 아까 제가 패기, 파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예, 윤효빈 선수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양하은 선수의 회전 많은 드라이브를 강하게 압박하는 맞드라이브를 해냈는데 저런 파워와 스피드와 그 몸 동작 자체는 남자 선수 못지않습니다. 네. 사실 윤효빈 선수가 8강에서 서효원 선수를 꺾을 때 많은 관계자들이 서효원한테는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윤효빈 선수가 유독 수비에게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서효원 선수를 이겨내고 결승까지 올라와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네. 강한 드라이브 공격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양하은 선수 예, 그 리시브 백드라이브 참 잘했어요. 예. 그 백드라이브를 하는 순간에 윤효빈 선수가 눈치를 챘어요. 이 공이 백사이드로 올 거라는 걸. 예. 또 그거를 안 양하은 선수가 백드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더 코스를 사이드로 몰았거든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인 수습도 치열한 탁구 경기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강한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네. 양하은 선수도 힘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렇죠. 윤효빈 선수가 직선 코스로 백드라이브를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양하은 선수가 그걸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짝 붙어서 무릎을 숙이면서 손목을 이용한 맞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어려운 네. 기술인데 직선 코스로 멋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공이 들어가면 상대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하은의 서브 게임 3대3 세 번째 게임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환! 백드라이브 대각 성공합니다. 네. 네, 양하은 선수의 백핸드도 좋지만 윤효빈 선수의 지금 백핸드도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네. 예, 코스도 좋았고 순간 스피드도 좋고 손목을 쓰는 그 손목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강렬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4대3 한 포인트 윤효빈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대로 리시브하지 못했던 윤형빈 동점을 허용합니다. 야가운 선수 네,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네. 서브 많이 좋아졌어요. 회전량이 예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브 포인트가 많네요. 네. 양한 선수가 현정화 선수 이후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건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네.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네. 자, 거기에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을 4번이나 경험했던 양하은. 자, 반면 윤효빈은 중학교 3학년 졸업 이후에 실업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처음으로 결승전. 그동안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대5 한 포인트 차. 자, 벗어났죠. 네, 예, 플릭인데요. 네. 네. 좀 아쉬운 예,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원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 지금 보여지는 양원 선수를 잡고 있는 이 카메라도 무인 카메라. 이 추적하게 된 자동으로 추적되는 카메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도 추적하고 네. 선수들도 추적하고 있죠. 네. 자, 드라이브 대결.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긴 랠리의 승자 윤효빈 선수입니다. 아, 멋진 랠리가 나왔어요. 두 선수 다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네. 네, 서로 빠르게 공을 보내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듯이 빠르게 공을 서로 보내면서 코스의 변화들도 줬는데요. 마지막에 포사이드 깊숙이 보내는 윤효빈 선수의 백핸드 공격 참 좋았습니다. 네, 조마조마하네요. 저런 랠리가 이어지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포인트를 내는 선수들의 집중력.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양한 선수 공격 성공했고 윤효빈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6대 6 동점. 이번에 엣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윤효빈 예. 선수가 예, 그 라켓을 제대로 좀 라켓의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예, 몸도 살짝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예, 탁구를 직접 경험한 동호회 분들은 아시겠지만 탁구가 회전이 엄청나잖아요. 공의 예, 회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돌고 옆으로 돌고 네. 예, 또 밑으로 돌고 예, 옆으로 돌면서 밑으로 돌고 또 오른쪽으로 돌면서 위로 예. 돌고 야구의 변화구는 변화구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 그런데 그게 또 맞게 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대응도 선수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많은 회전이 많은 공을 예, 면과 각을 잡아서 힘 조절을 해서 예, 저 정확한 코트에 예, 집어넣는다는 것이 네.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혹 받아내지 못하는 실수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경기 안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이 아쉬웠던 점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경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7대 7 동점, 세 번째 게임 팽팽하게 네, 정말 팽팽합니다. 네,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양원의 서비스 게임. 네, 훅 서브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회전이에요. 예. 네. 자, 길었어요. 네, 사실 그렇게 강한 공은 아니었는데 약간 약간 체면서 회전이 들어갔거든요. 예, 윤효빈 선수가 좀 팽팽하자 양하은 선수의 그 선제의 공격을 좀 가볍게 받으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스윙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표정에서도 약간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예, 그런 느낌. 좀 더 과감하게 할 걸. 네. 자, 렛이 됐습니다. 두 선수는 오늘 렛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결승전 다 와요. 예, 땀도 오늘 처음 닦는 것 같은데요. 자, 예, 역동적인 네. 서비스 장면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양안의 서브. 자, 백핸드 포핸드. 네. 이번에도 경험 많은 양하은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7대 9. 네. 윤효빈 선수가 포사이드로 잘 압박을 했는데 네. 양하은 선수가 그 공을 무리하지 않고 강한 공을 치기보다는 회전량을 늘리는 그런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그 회전량이 많아지자 윤효빈 선수가 그 디펜스를 하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효빈의 서브. 네, 양하은 선수가 아주 현명하게 드라이브 했습니다. 네, 두 점 차인데요. 자, 여기서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 윤효빈 한 점 차입니다. 네, 윤효빈 선수 뭐 밀리지 않고 양하은 선수보다 오히려 테이블에서 좀 더 바짝 붙어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예. 바짝 붙어서
살살 연결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강하게 공을 날리는 그런 타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요즘 타구는 현대 타구는 좀 저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대 타구는 정말 선수들이 이 코트에 바짝 붙어서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네트에 걸립니다. 9대9 넉점. 세 번째 네. 게임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탁구는 힘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탁구로 트렌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아서 바짝 붙어서 힘으로 회전량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죠. 두 선수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 선수도 마찬가지고 웨이트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훈련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웨이트 시간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자, 이번에 윤여빈 선수가 받아내지 못했고요. 양하은 선수는 게임 포인트에 먼저 올라섭니다. 네, 양하은 선수의 셔플 서브라고도 하고 훅 서브라고도 하는데요. 저 훅 서브가 네. 동작은 같은데 한 번은 밑으로 갔고 한 번은 위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 판단을 윤여빈 선수가 지금 잘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나갔어요. 듀스가 됐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양하은 선수가 네. 그 훅 서브가 한번 통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했는데 바꿨어요. 포핸드 횡회전 서브로 네. 바꿨는데 좀 판단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듀스가 됐습니다. 듀스부터는 서브를 하나씩 주고받겠습니다. 백핸드 그리고 다시 공격. 자, 이어지는 드라이브 대결. 네. 그리고 결국 윤효빈이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역전입니다. 네, 양한 선수 입장에서도 윤효빈 선수가 저렇게 바짝 붙어서 거침없이 몰고 들어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수예요. 네. 그만큼은 윤효빈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 정말 치열합니다. 네. 예. 윤효빈 선수 듀스인데도 뭐 거침없이 포핸드, 백핸드, 양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양한의 서브 윤효빈이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대각 공격 통하면서 윤효빈 다시 역전해내면서 이번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 양하은 선수가 이번에 이게 훅 서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세 자체는 횡회전 서브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모션을 바꾸면서 훅 서브로 들어갔는데 윤여빈 선수에게 읽혔어요. 네. 치키타로 양하은 선수의 포사이드로 공격을 했는데 주요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 윤여빈 선수의 공격 방향 조금만이 오른쪽이 좀 늘어났고요. 네네, 그렇죠. 네. 역시 그 미들리 많기도 하지만 백사이드에 비해서 포사이드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네요. 네, 그만큼 양하은 선수의 포사이드를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에 맞서는 네. 양하은 선수의 모습인데 극단적인데요. 네, 그렇죠. 한쪽을 완전히 버려놓고 네, 있습니다. 양하은 선수는 이제 그만큼 윤여빈 선수에게 포핸드 드라이버가 강하기 때문에 또 본인의 그 백사이드가 백핸드가 이제 본인의 장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들과 백사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네. 공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가 공격에만 속도가 아니라 네, 서브, 커트 모든 걸 다 포함된 네, 그렇습니다. 그런 평균 속도입니다. 이 평균 속도가 높을수록 조금 더 현대 탁구, 좀 더 이렇게 강한 탁구, 힘의 탁구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난 며칠 동안 쭉 보시면서 내리신 결론이시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마 좀 더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탁구 보는 재미가 이제 더해집니다. 네, 네, 저도 예. 그래요. 이제. 자, 네 번째 게임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예. 두 선수 맞붙습니다. 맞습니다. 윤효빈 선수는 양하은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조금만 이렇게 늦어지면 네. 그렇게 포사이드로 공략할 가능성이 많아요. 순간적인 속도가 56.4km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예. 순간 스피드도 볼 수 있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 공격적인 대결. 네. 이번엔 드라이브 벗어났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뭐 양쪽으로 갈라치는 그 빠른 박자의 공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윤효빈 선수가 포사이드에 몰렸다가 백사이드로 빠지는 공을
거의 남자 선수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백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예. 멋있는 공격이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여빈 선수가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 성장했어요. 예, 발전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여자 탁구로서는 아주 반가운 현상입니다. 예. 사실 신유빈 선수 이전에 가장 기대가 많았던 탁구 신동 중에 하나가 윤효빈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저렇게 탑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윤효빈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 또 대결이죠. 포핸드 대결. 이번엔 또 한 번 양하은 선수가 승리를 해냅니다. 네, 지금 이제 윤효빈 선수가 붙어서 워낙 강한 공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하은 선수가 약간 스탠스를 전진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서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네. 버티면서 그냥 버티지 않고 공에 회전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양하은 선수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하은 선수의 관록이 또 느껴지는 플레이들을 그렇습니다. 저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선수에게는 회전량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도 백핸드 대결 포핸드 전환. 네. 이번에도 양하은의 승리. 야, 정말 두 선수는 공격적입니다. 네, 네. 네. 뭐 물론 현대 탁구가 리시브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리시브가 예전에는 좀 수비 개념에 가까웠다면 요즘은 네. 리시브가 공격 개념에 좀 가까운 네. 쪽으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 경기를 보면 더 확연하게 느껴지고요. 네. 뭐 치키타, 플릭 이런 기술들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대3 동점 팽팽하게 네 번째 게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승전다운 경기를 두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하은 선수는 16강에서 유한나 선수에게 3대2 게임스코어 3대2 승리 이외에는 모두 다 셧아웃 게임을 만들어서 올라왔고요. 네, 다 같은 네. 팀 선수였죠. 16강부터요. 자, 반면 윤여빈 선수는 8강에서 서유원, 준결승전에서 또 경험이 많은 문현정 선수를 3대2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두 선수의 결승전 대결 네 번째 게임. 윤여빈 선수가 지금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깎았죠. 백핸드 드라이브! 네. 자, 벗어났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공이 랠리가 됐고요. 네. 네, 양하은 선수가 물러날 틈이 없자 바짝 붙어가지고 손목만 이용하는 맞드라이브를 했는데 그 공에 좀 스피드가 붙으면서 윤효빈 선수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양하은 선수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게임 4대4 양하은 공격. 자, 네. 이번엔 양하은의 공격이 핸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그 양하은 선수가 지금 공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네. 좀 차선책으로 좀 공을 넘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넘기는 공의 회전량이나 스피드가 없으면 바로 저렇게 역습을 당할 수 있죠. 아하. 자, 그러면서 윤효빈 선수에게 리드를 뺏긴 양하은의 서브입니다. 부전이 맞춰 드라이브. 자, 이 드라이브가 강하게 들어가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윤효빈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드라이브를 두 개 걸면서 윤효빈 선수가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양하은 예. 선수가 공이 오는 길을 잘 지켰다가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네. 네, 손목의 힘, 손목의 감각만을 이용한 맞드라이브로 역습을 해냈죠. 순간 윤효빈 선수가 하 이러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윤효빈 이번 공격 벗어납니다. 다시 이번 리드는 네, 양하은 선수가 찾아갑니다. 네, 좀 약간 심적인 동요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윤효빈 선수가 그동안 좀 보여주지 않았던 드라이브를 좀 보여줬는데요. 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제된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했는데 어깨가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점 늦어 있는 윤효빈의 서브. 백핸드 포핸드. 자, 이번엔 엣지인가요? 네. 네. 리플레이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아, 끝에 걸렸네요. 네, 예, 사실 이번 플레이에서도 윤효빈 선수에게 유리한 양상이었어요. 네. 윤효빈 선수가 먼저 선점을 했고 공을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양하은 선수의 그 디펜스가 엣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시 됐고요. 다시 한번 양하은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두 점 앞서고 있는 네 번째 게임 양하은입니다. 드라이브
다시 한번 맞받아치는 두 선수. 윤여빈 나갔습니다. 네, 윤여빈 선수는 스피드, 양하은 선수는 스핀. 네. 아, 이런 대결 양상이 되고 있는데 스핀이 예, 스피드를 이겼습니다. 네. 스핀을 준다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버티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손목을 사용해서 공의 뒷면 또는 밑면을 강하게 채가지고 회전량을 늘리는 기술인데요. 네. 잘 버티면서 상대 실수를 또 얻어냈습니다. 네. 석점차. 네, 이제 네. 중대 힘에서는 양하은 선수가 조금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버티면서 회전량을 가지고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고 있죠. 이번엔 윤효빈 범실하지 않고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6대 8, 두 점 차입니다. 네 번째 게임 상당히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 레시드했습니다. 자, 지금 서브를 넣는 선수 그리고 리시브를 하는 선수까지 화면에 동시에 표시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자동 카메라가 예, 컴퓨터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감독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선수들이 멋진 경기! 윤효빈 리시브 해봤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강한 공격 성공 양하은. 네. 윤효빈 선수가 카운터 드라이브를 할 때는 네. 강한 공격을 할 때는 양하은 선수 이제 포사이드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양하은 선수가 지키고 있어요. 이제 예. 윤효빈 선수의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7대 9. 아직까지 두 선수의 점차 두 점차 사정권에 있습니다. 아, 임팩트 강하네요. 예. 네, 양하은 선수가 석점을 앞서가자 리시브에서 회전량이 많지 않은 좀 약간 안전한 드라이브를 했는데 예, 윤효빈 선수 예, 거침없이 예, 백드라이브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번엔 3구에 끝났어요.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예, 타임아웃. 예, 타임아웃이 드디어 나왔군요. 네. 예, 상당히 숨막히게 경기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하은 선수가 좀 앞서가다가 예, 두 점을 내어주고 이제 9대 8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게임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좀 정리할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하은 선수가 세 번째 게임도 앞서고 있다가 물론 역전과 역전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일단 역전패를 하면서 게임을 내줬고 네 번째 게임도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에너지의 김영석 감독 또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서영경 코치 어떤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지도자분들의 작전 지시까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을 지도자들이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뭐 네, 규정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러나 이 데이터를 보시고 아마 보시는 팬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떤 작전 지시도 좀 필요하지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 또 뭐 멘탈 또 심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시켜주는 예. 그런 쪽에 좀 벤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두 선수 최고의 기량의 선수들끼리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살짝 하나 건드려주는 게 크게 또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대 9 한 점 차. 강하게. 자, 나갔어요. 네. 변화가 있었네요. 네. 네. 양은 선수가 서브를 할 때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동안 백사이드에서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포사이드에 가서 서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브 자체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는 없지만 위치가 바뀌면서 상대에게 살짝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좀 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게 되는 양하은 선수입니다. 두 점 뒤지는 윤효빈의 서브. 게임 포인트! 그러나 자, 백핸드로 받았는데 네트 타고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윤효빈 선수의 그 백드라이브를 양하은 선수가 이렇게 못 받을 만한 그런 강한 스피드나 회전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공이 아주 낮게 들어갔죠. 자, 듀스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게임과 양상이 비슷해지는데요. 투수로 갑니다. 윤효빈 선수 아주 예. 대담한데요. 예, 그러네요. 마지막에 탑스핀 서브예요. 저 탑스핀 서비를 넣으면 상대가 리시브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내가 바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서브를 넣었던 건데 예. 아, 서브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듀스가 됐습니다. 네 번째 게임 듀스. 다시 한번 두 선수의 네. 공격 윤교빈 이번에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사실 양하은 선수는 이번 게임을 내주면 경기를 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따내야 되겠습니다. 양하은 선수 백드라이브 참 좋았어요. 네. 에, 박자를 반박자 빠르게 앞에서 잡으면서 에, 상대방 백사이드로 깊숙이 몰았거든요. 10대 11 게임 포인트 양하은 드라이브 찬스. 다시 한번 백핸드. 자 공격 전환.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다시 뉴스가 됩니다. 유효빈 포인트 가져갑니다. 예, 몇 구 랠리가 됐나요? 예,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예, 많은 랠리가 진행됐는데 이 11대 10에서 선수들 흔들리지 않고 그 랠리들을 서로 견디다가 유니빈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요. 네, 예, 예, 두 선수 다 아주 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결승전 여자 단식. 네, 저도 땀이 나고 있는데요. 예. 윤효빈과 양하은. 자, 누가 심장의 크기가 더 클까요? 자, 나갔어요. 윤효빈 선수가 회심의 백드라이브를 날렸는데. 아, 네. 저 작전 좋았어요. 예, 예. 코스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만 예. 예, 공의 회전 개수를 정확히 읽지 못했죠. 양하은 선수의 그 커트가 너클에 가까웠는데 예. 공에 조금 윗면을 쳤어야 되는데 아니면 손목을 조금 더 숙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게임 다시 한번 게임 포인트 양하은. 자 결국 네 번째 게임 양하은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2가 됩니다. 네. 양하은 선수의 예,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장기인 예, 백사이드로 공이 오자 예,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요. 그 전에 윤효빈 선수의 그 백공격이 좀 약했어요. 예. 예, 스피드도 없었고 예, 코스도 그렇게 깊지 못했고 공도 좀 떴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의 저 공격을 예, 당하게 된 것이죠. 양하은 선수의 평균 스피드가 더 높아졌는데요. 네, 네. 37.2km인데요. 예. 양하은 선수의 애가 이제 그 물러서서 이렇게 그 받는 것도 버티는 것도 하지만 이게 상대에게 읽힐 것을 알아서 가끔 박자를 빠르게 붙어서도 네. 빠르게 공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이제 박자를 흐트리고 있는데 붙어서도 플레이를 하면서 그 평균 스피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윤효빈 선수도 뒤지지 않아요. 38.7. 네. 윤효빈 선수 충분히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면은 이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기 전에 다른 경기들을 이렇게 봤는데 평균 스피드가 보통 20km 중반대였거든요. 네, 그래 예. 그랬었죠. 예.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두 선수는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중계석 뒤쪽에 미래에셋 선수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고 저희 중계 화면도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렇군요.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고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미래에서 선수들이 바로 뒤에 있군요. 예, 어쩐지 이 예, 윤효빈 선수가 포인트 낼 때마다 시끄럽더라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빠르게 힘 대 힘의 탁구에서는 네. 내가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실을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런 범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맞드라이브 상황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요. 네네. 예. 또 이런 범실이 나오면 어떤 경기의 흐름이 예, 깨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예. 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한숨을 돌리고 가는 윤효빈 선수 머리핀을 다시 한번 빼때가 끼웁니다. 다섯 번째 게임 1대1 초반입니다. 백핸드 대결 드라이브 성공합니다. 양하은. 네, 윤효빈 선수 양하은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좀 줄어들자 강한 드라이브 했고요. 네. 그 전에 양하은 선수가 공의 회전량과 또 보내는 스피드의 양을 좀 조절하면서 컨트롤을 했는데 좀 판단 미스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하는 윤효빈.
윤효빈 선수 아주 대범해요. 네. 네. 상당히 공격적인 상황에서 윤효빈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선제 공격이 조금 힘이 없고 스핀 양이 줄면은 아주 테이블에 바짝 붙어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양하은 선수의 드라이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4대1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 포핸드 미들로 오는 공을 오래간만에 이게 포핸드 드라이브로 잡았는데 예. 팔꿈치 어깨가 좀 들리면서 손목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네요. 자, 양하은 선수가 오랜만에 포인트 공격 포인트를 따냅니다. 4대2. 치열한 두 선수의 결승전 마지막 게임. 팽팽하게 두 선수가 또 맞붙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효빈 선수는 뭐 변함없이 플레이를 펼쳤고요. 양하은 선수는 이제 공을 좀 약하게 보낼 때 상대가 거칠게 압박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내려고 할 텐데요. 야, 리시브가 아니라 바로 공격을 선택했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서브 장면. 양하은 선수가 이 서브의 회전이 좋은 선수잖아요. 아, 예, 예. 손목이 아주 좋은 선수죠. 예. 아, 이번에는 이제 서브 자체도 좋았지만 짧게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길게 넣었거든요, 서브를. 예. 예. 윤효빈 선수가 예측하지 못했던 서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백핸드, 포핸드 대결. 두 선수의 빠른 대결. 이번에는 양하은 선수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자, 몇 구까지 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11구까지 갔네요. 네, 11구. 네. 그 빠른 시간 안에 11구까지 갔군요. 예. 그리고 직선으로는 한 번씩밖에 안 갔고요. 네, 대각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네, 양하은 선수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붙어서 밀리지 않고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찬스가 나면 본인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손에 땀을 쓰는 경기 이번엔 윤효빈. 윤효빈의 득점. 네, 윤효빈 선수의 서브가 좀 길게 오자 양하은 선수가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포핸드 좋습니다. 저게 필요합니다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하은 선수는 이제 백드라이브의 위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백드라이브로 리시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5대4. 윤효빈의 서브. 자, 백핸드 대결. 이번엔 윤효빈 선수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공격을 제대로 못 받았군요. 네, 양하은 선수가 이제 버텼고요. 예. 버티면서 회전을 줬고 또 회전량은 많지만 공의 스피드가 없는 것을 보면서 윤효빈 선수가 강하게 백드라이브를 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5대5 동점.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 양하은의 서브. 또 길게 갔죠. 아, 예. 서브 득점. 리시브가 되지 않았던 윤효빈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경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윤효빈 선수가 또 길게 넣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양하은 선수 또 길게 넣고 예. 바로 서브 득점을 해냈습니다. 양하은 선수가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역전의 성공. 6대5. 드라이브 직선. 아. 윤효빈이 코스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다시 동점입니다. 아, 네. 윤효빈 선수 그 양하은 선수의 돌아서서 하는 3구 드라이브를 잘 지켰고요. 예. 지키면서도 직선으로 잘 밀어냈거든요.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 선제 공격을 좀 회전이 많은 백드라이브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포핸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윤효빈 네트에 걸립니다. 두 선수가 서로 누가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니 받거니 네네. 예, 스코어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순간 실수 몇 개 하더라도 바로 멘탈 잡고 다시 또 집중하는 모습. 네, 윤효빈 선수 지금 1게임, 2게임에 비해서는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면서 범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나요? 네. 자, 이번엔 강한 공격 성공하는 윤효빈. 네, 서브의 방향을 포사이드로 바꿨고 양하은 선수 리시브 좀 범실이에요. 네. 더 짧게 낮게 갔어야 되는데 길게 높게 갔기 때문에 윤효빈 선수의 포핸드 드라이브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7 동점. 다섯 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또 길게 넣네요. 예. 네. 자, 그러나 이번엔 윤효빈 선수가 범실을 기록하고 맙니다. 네, 윤효빈 선수 작전 좋았어요. 예. 네, 양하은 선수의 회전량만은 백공격을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뽑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깨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백핸드에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도 어깨 힘을 좀 빼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자 다음 게임은 어떻게 될지요? 이번에 네. 성공합니다. 네,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깨에 힘을 좀 뺀 상태에서 백 공격이 됐거든요. 아 네. 아, 이럴 때 좀 더 안정감 있게 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탁구가 힘을 빼야 힘이 나오거든요. 네, 힘이 예. 들어가면 힘이 나오지 않고 예. 오히려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작전 시간이 다시 한번 요청이 됐습니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윤효빈 선수 쪽에서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네. 엄청난 회전. 8대 7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미래에셋에서 작전 타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네. 예. 계획이 다 있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자,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초당 350프레임이 나오는 초고속 카메라가 선수들 양 대각선에 설치되어 있고 이게 와. 사실 이런 시스템을 꾸린 게 처음이잖아요. 아, 네, 예, 처음이죠. 예.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저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중계 시스템,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그런 연구 과제로 또 삼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런 영상 시스템, 분석 시스템 시스템과 함께 예. 한국 탁구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좀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는 이런 과학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감으로 했던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적인 스포츠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윤효빈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윤효빈 선수 입장에서는 강한 네. 스매싱 네, 그 백대백의 상황에서 윤효빈 네. 선수의 그 백공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에 그 예민한 감각을 사용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백공격이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죠. 역전에 성공합니다. 9대8. 자, 그러나 쉽게 가지 않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양하은 선수의 포인트 9대9 동점. 양하은 선수 리시브 좋았어요. 낮게 공이 강한 건 아니었지만 낮게 회전이 많이 걸린 리시브 백드라이브 좋았습니다. 경기 저희 정말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손에 땀을 쥐는 경기 두 선수가 결승전 나온 벌써 경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9 동점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 자 직선 윤효빈입니다. 와 그러면서 윤효빈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야, 윤효빈 선수 아주 과감하네요. 예. 저런 상황에서 이제 직선으로 백드라이브를 뽑기가 쉽지 않은데. 예. 네. 지금 보니까 윤효빈 선수가 8강의 서요원, 그리고 준결승의 문현정, 그리고 지금 결승의 양하은 경험 많은 선수들과 지금 계속 맞대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매치 포인트 윤효빈. 양하은의 서브. 아, 끝났어요. 경기 끝납니다. 윤효빈 선수가 제67회 픽셀스코프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참 좋아하네요. 얼마나 예. 좋을까요? 첫 번째 우승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또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좀 다르게 탁구의 그 진로를 택했고 네. 또 결치부심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년의 시간을 이렇게 실업해서 보냈는데요. 네. 첫 우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양하은 선수가 그동안 마음고생도 상당히 많았고 사실 또 주목을 어린 시절 받다가 우리 윤효빈 선수 예, 윤효빈 네네, 선수요 네네, 예, 예, 맞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주목을 받다가 약간의 슬럼프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오는 좌절감도 상당했을 텐데 네네. 그걸 또 이겨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벤치를 보신 우리 서영균 선생님 또 예. 계속 윤효빈 선수를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우리 팀의 육선희 감독. 네. 네, 아마 선수만큼 기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중계석 뒤에 미래세 선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윤요빈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서로서로 잘됐다 얘기하는 게 제 귀에는 들렸거든요. 네, 저도 지금 돌아보면서 선수들 표정을 봤는데요. 네. 네,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참 탁구라는 종목이 재미있습니다. 개인 네. 종목인 것 같은데 팀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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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었던 윤효빈 선수의 우승. 제가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꽃을 피워야 하는 윤효빈,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꽃을 드디어 피웠네요. 아, 예, 이제 한 송이 꽃을 피웠고요. 예. 이제 그 꽃이 만발해지기를 한 사람의 탁구인으로서 또 감독으로서 기대하게 됩니다.